네,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무대를 기대해도 될까요? 오늘요? 오늘 사실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짰어요. 이렇게 뭐 시간이 좀 빨리 진행됐을 경우 뭐 저 혼자만 하는 무대가 아니어서 그래서 좀 신나는 것과 발라드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시간이 좀 길어져서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입만 웃고 계세요. 지금 지쳐갖고 이렇게 이런 상태라서 좀 중자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대자로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네. LA에서 계시는데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아니면 어디 가서 봐야 되는 뭐 곳은 없으신지? LA는 아무래도 그 박물관이 많이 있잖아요. 이곳에 그런 곳들 가봐야 될 것 같고 먹는 거는 예전에 저는 여기 카탈리나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산물 먹었던 기억이 좀 많이 나고 예전에는 저희 한국에서 오면 무조건 레던더 비치 가서 해변의 집 아니면 한국의 집으로 갔었는데 요즘엔 좀 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한번 거기 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거의 뭐 오시면은 LA에 오나 한국에 있으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한국타운의 음식 맛있으니까 매일 가면은 거기서 그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거기서도 많이 드시고 조금만 이렇게 나가보시면 외국 식당 가시면 또 이렇게 함께 글로벌하니까 LA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미국 가수는 누군가요? 에어로스미스. 에어로스미스요? 에어로스미스. 이게 들어가죠. 에어로스미스의 스티븐 타일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스케줄을 어떻게 보내세요? 5월에만 스케줄이 한 2천만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한 3시간쯤 잡니다, 제가. 3시간 자고 나머지를 거의 공연과 3일 공연 하루 독도 이게 제 스케줄이고요. 뭐 거의 무대 365일이면 365번을 넘게 올라가요. 네. 진짜로. 하루에 4번 올라가는 날도 있거든요. 네. 저 공연만 한 2,000번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 무대는 한 5,000번쯤 올라간 것 같아요. 무대에 5,000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청춘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는 그냥 무대에 죽고 무대에 산다. 가수의 최선은 오로지 무대. 한국에서 하는 무대하고 미국에서 하는 무대는 다른 게 뭘까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가수 생활한 지 21년 차 됐는데 미국의 공연을 거의 다 다른 가수들 왔는데 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네. 왜 안 왔냐면 한국이랑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연출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좋은 장비들이나 뭐 연출력으로 근데 우리가 와서 공연할 때면 여러 가지 버젯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그냥 향수에 좀 기대고 하는 게 저는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LA에 살면 전 세계 가장 좋은 공연 다 보고 사시는 거거든요. 뭐 서킷 투 솔레일도 있고 모든 뭐 마돈나 뭐 누구 예전에 뭐 마이클 잭슨 근데 한국 가수들한테 그런 걸 좀 못 보신 것 같아서 좀 자랑스러운 공연을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공연이 외국 공연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근데 그 환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와서 얼굴 보고 노래하고 사람들의 몸짓과 근데 뭔가 좀 연출이 좀 잘 들어가서 좀 연출이 잘된 공연으로 한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안 오면 저는 안 올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LA에서 공연을 한다고 포스터가 붙으면 그런 공연을 제가 유니온을 다 만나서 네. 펄밋을 받아놓고 버젯을 확보하고 네. 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관객들한테 미안해서 못해서 LA 다시 오길 바라겠습니다. 뭐 워낙 예전에 잠깐 있었어가지고요. 자주 제 집처럼 이렇게 오늘 이번 공연도 2박 4일 코스로 왔거든요. 지금 내일 아침에 저는 돌아가서 저녁에 5시에 도착해서 11시에 공연이에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요. 네.